뮤직세라피 이금희 순간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까요? 네, 6385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왕하고 살고 있어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생색왕 우리 남편이요.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는데 아이고 전등이 나갔나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요. 남편이 2박 3일로 장가게 놀러 가는데 어쩌지? 어, 이거 전국만 가면 될 텐데 사장님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네, 흔쾌히 전구를 갈아드렸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슈퍼에 들러 사장님 불 잘 켜지죠?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아 그럼 수고하세요. 사장님 이야 이 슈퍼 화난에 누가 전구를 바꿔 꼈는지 아주 밝다 밝고 아이고 눈부셔. 너무 눈부셔서 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날 사장님 아 슈퍼에서 광이 나길래 들렸습니다. 전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참나. 남편 대신 사장님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사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자면 정말 징그럽게 생색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경비 아저씨께도 아저씨 혹시 전구 갈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이 앞에 슈퍼 그 집 전구 제가 갈아 끼워드렸잖아요. 그렇게 온 동네 슈퍼에 전구를 갈아 끼워준 사람이 나다 방송을 하고 다녔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화장품이 똑 떨어져서 제가 화장품 사야겠다 하니까 거 내가 예단으로 해준 명품 화장품 있잖아. 그거 아직 안 남았어? 그거 발라 그거. 야 내가 그 화장품 사주려고 난생 처음 신용카드 만들었잖아. 기억나지? 그 빨간색 신용카드 말이야. 그게 언젠지 아세요? 저희가 2008년도에 결혼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로 아직까지 생색을 내는 건지. 저요 속 시원하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인간아 10년이면 화장품 병도 다 썩었을 거다. 야 진짜 슬기씨 예.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아, 네. 두 분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나 생색 좀 낸다? 아우 난 왼손이 아닌 오른손 모르게 한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오른손이 알긴 합니다. 아, 솔직하시네요. 이 정도 인간적입니다. 아, 네네. 제가 어떻게 말하나 기대했는데 네. 아, 솔직하시네요. 네네. 저는 생색은 내질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생색낼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생색낸 일을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분께 어울리는 노래.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노라조의 슈퍼맨. 오늘도 달리고 생색내고 생색내고. 아하. 네. 그리고 윤종신의 존니. 아프다. 그러다가 이거네요. 뭐요?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네. 원원의 나야나.